이번 시간에는 이제 12장으로 들어와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시리즈 방법으로 이제 푸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와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내용은 앞에 8장에서도 나왔어요. 수리물리학 1에서 했는데, 8장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 1개부터 2개까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소개했었고, 물론 시리즈 방법은 소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바운더리 콘디션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풀이 방법, 예를 들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그린 펑션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소개했어요. 그랬는데 12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8장에서 또 챕터를 이제 뛰어넘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책의 특색이라면 특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더 어려운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무한급수 형태로 해서 푸는 이제 그런 방법을 소개하겠는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좀더 어려워지죠. 좀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물리학에서 이제 많이 쓰여지는 예를 들면 뭐 수소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죠.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몇 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8장에 나오는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보다 좀더 어려운 그런 이퀘이션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난해한 그런 이퀘이션들에 대한 풀이 방법으로 이제 이런 시리즈 메소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example 1과 2가 있는데, 그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전까지 풀던 그런 방식과 시리즈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떻게든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꼭이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고 자기 편한 대로 이제 풀면 되는데, 이제 요 문제죠, 요거 1개 미방 요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8장에 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풀면 돼요. 근데 왜 시리즈 방법을 소개했냐면은, 이제 뒤에 후속되어 나오는 좀더 난해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습으로, 시리즈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데, 쉬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좀 난해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이제 일종의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거에 대한 방식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풀고자 해요. 책에서는 거꾸로 했는데, 이제 쉬운 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쉬운 걸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건딱 보면은 이제 변수 분리죠. 그죠? y 프라임이 dy/dx고 exy인데, 이 y는 일로 넘기고 x는 절로 넘기고 하면은 이렇게 딱 변수 분리가 되니까 이제 적분을 취하면 되죠. ln y이고 이제 x제곱이고, 그 다음에 1개 미방이니까 undetermined constant가 하나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y는 exponential x제곱 플러스 a인데, 보통 이제 exponential a 요거 갖다가 상수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곱하기 exponential x제곱 이렇게 해서 1개 미방이기 때문에 undetermined constant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8장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수강생 중에 수리물리학 1을 안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8장을 참고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팔짱에서 이제 풀었을 것이고, 이제 같은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한급수인데, 이렇게 x의 이제 차수를 높여가면서 이제 무한히 더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미분해야 되잖아요. y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을 미분을 하면은 요 식에서 n이 이제 앞으로 나오죠. n이 나오고 an의 x의 n-1승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원식에다가. 그러면은 원식이 nan의 x의 n-1승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넘겨요.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x의 y인데 y는 이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이렇게 딱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 이퀄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서메이션이 공통이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집어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해서 이제 하나로 묶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여기 x의 n승이 있고 여기 x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로 묶으면은 x의 n 플러스 1승이 되죠. 그렇게 이제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항은 n의 an의 x의 n 마이너스 1이고, 뒤에 항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두 배의 an의 x의 n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어떤 그 이퀘이션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요 가로인 안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서메이션의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이 다 0이 되면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다 해서 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0이 되는 그런 그 대상을 선택하냐 하면은 이 x의 차수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x0의 개수도 이제 0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요 상수항도 0이 되고, x의 1승, 다시 말해서 x의 1승의 개수도 0이 되고, x제곱의 개수도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x의 차수마다 나타나는 개수들이 모두 0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과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차수의 x의 차수에 따르는 이 개수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x의 0승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이 뒤에 거는 x의 0승이 될 수가 없죠. n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x의 0승 하더라도 1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 항은 x의 1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0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x의 0승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n이 1일 때, 그죠? n이 1이 되면은 1-1에서 x의 0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x의 0승의 개수는 바로 요게 돼요. 즉 n을 1을 집어넣었을 때요 값이 요 값이 바로 x 0승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의 a1이 되고, 그것이 0이 되면 되죠. 따라서 a1은 0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 1승의 개수인데, x 1승의 개수가 되려면은 n은 여기서 2가 돼야 돼요. 그죠? n은 2가 되면은 x 1승의 개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n이 2니까 2의 a2가 되죠. 그죠? 앞에 항에서는 2의 a2가 되고, 뒤에 항에서는 x의 1승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죠? n이 0이 되면 돼요. 그죠? n이 0이 되면 x의 1승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n이 1인 경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두 배의 a1이 되는 거죠. 저기 x의 1승이니까, x의 1승이니까 n이 0이 되니까 두 배의 a0죠. 그죠? 그렇게 해서 뒤에 항은 x1승이니까 n이 0이 되면 된다 해서 두 배의 a0에 마이너스 한 거, 그것이 이제 뒤에 항에서의 x1승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x1승의 개수를 다 모아보면 앞에서의 2배 a2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2배 a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0이 되니까 따라서 a2는 a0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x제곱을 볼것 같으면은 앞에서는 어떻게 되죠? 제곱이 되면 n이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의 a 3이 돼요. 그죠? 3의 a 3이 되고 뒤에서는 n이 2가 되면 되죠. 그죠? x제곱이니까 n이 1이 되면 되죠. 그죠? x제곱이니까 n이 1이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배의 a1이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n 대신에 3을 집어넣은 3a3이 되고 뒤에서는 x제곱의 개수는 n이 1일 때니까는 두 배의 a1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a1이 앞에서 0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0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a3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1이 0이고 a3가 0이면은 쭉 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홀수는 홀수끼리 관계를 짓게 되고 짝수는 짝수끼리 관계를 짓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더 이제 쭉 나가 봐야 a1, a3, a5 이렇게 해서 홀수의 그 이제 개수들은 홀수항의 개수들은 다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짝수항은 살아남죠. 이제 보세요. x3승에 대한 걸 보면 앞에서는 n이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4에 a4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뒤에 거는 x3승이 되려면은 n이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a2예요. 이렇게 돼요. 이걸 0이니까 a4는 결국 이제 2분의 1의 a2인데 a2는 또 a0와 같으니까 2분의 1의 a0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a0라는 값은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은 a2는 a0와 같고 a4는 2분의 a0와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도 이제 충분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x의 k-1승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x의 k-1승. 그러면 x의 k-1승이 되려면 여기는 n은 k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x의 k-1승이 되겠죠. 그래서 n이 k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k의 ak가 돼요. 앞에 항은 k의 ak가 되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k-1승이 되려면은 n은 k-2가 돼야겠죠. 그죠? n이 k-2가 되면 k-2 플러스 1이니까 요게 x의 k-1승이 돼요. 그죠? 그래서 n은 k-2가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배의 a의 k-2가 0이니까 그래서 일반화되면 ak는 k분의 2의 ak-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홀수 쪽에서는 예를 들어 a1하고 a3는 k분의 2의 a1인데 a1이 0이기 때문에 a3는 0, a5도 0 해서 홀수항은 다 0이 되고 짝수항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2일 경우에 보세요. k가 2일 경우에 a2는 2 나누기 2의 a에 2-니까 0 해서 a2는 a0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a4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2의 a에 4-니까 2 이렇게 되는데 a2는 a0와 같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의 a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a6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a6가 되면 6는 6분의 2의 a4예요. 그죠? 그래서 6분의 2의 a4는 2분의 1의 a0란 말이에요. 그죠? a4는 2분의 1의 a0예요. 그래서 6분의 1의 a0가 되고
6분의 1이라 하면 3팩토리알인데요. 그리고 요 2분의 1은 이제 2팩토리알이니까 2팩토리알 분의 1이니까 1의 a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2는 이거는 1팩토리알 분의 1의 a제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짝수항의 경우는 항이 하나씩 갈수록에 a0에 대해서 a2, a4, a6로 갈 때, 결국은 다음 항에서 이제 분모에 그 팩토리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2의 경우는 이제 1팩토리알 분의 이제 1이니까 1팩토리알 분의 이제 a0가 되는 거고, a4의 경우는 2팩토리알 분의 a0가 되는 거고, a6는 3팩토리알 분의 a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의 2m이 될 때, a의 2m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6일 때 3이에요.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a의 2m번째 항은 m팩토리알 분의 1의 a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짝수항들만 쭉 이제 골라주면은 앞에서 여기서 이제 홀수항은 다 0이 돼버리고 이제 여기 이런 거 a1이 0이니까 0이 되고 짝수항들만 다 모아요. 그렇게 해서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a0, a2의 x의 제곱, a4의 x의 4승 해서 a의 2m에 x의 2m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0고 a0의 x2고 2백분의 a0고 6승하는 3백분의 a0이고 그다음에 이제 n번째 항은 n팩토리알분의 a0의 x의 2m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a0로 묶으면은 1 플러스 x제곱 2팩토리얼 분의 x4승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뭐죠? 이건 바로 익스포넨셜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플러스 x 플러스 2팩토리얼 분의 x제곱 뭐 저기 여기 x3승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익스포넨셜의 x예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x제곱의 m승이 되는 거니까 x의 2m승이라 하면 이건 x의 제곱의 m승이니까 익스포넨셜 x의 x 대신에 요게 이제 x제곱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익스포넨셜 x제곱 예. 해서 이것이 전체가 익스포넨셜 x제곱의 이제 시리즈 폼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앞에 계수가 a0죠 그죠? 그래서 a0 이렇게 붙여서 이제 솔루션 y가 결정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솔루션과 같은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 메소드로 해도 결과는 당연히 솔루션 메서드로 할 필요가 없을 때 얻어진 결과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 메서드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했고, 그러면 솔루션 메서드로 하게 되는 이퀘이션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가장 첫 번째 예가 르상드르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좀 어렵죠. 그래서 8장의 나온 거하고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8장에서는 이 앞에 계수들이 다 상수였어요. 예를 들면은 뭐 a2의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a1의 y 프라임 더하기 a0의 y 이퀄 0뭐 이런 거. 이런 형태예요. 우리 뭐 하마닉 오실레이터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마닉 오실레이터에서 보면은 다 이제 계수들이 다 이제 그 상수죠. 그죠? 뭐 역학에서 댐프트 하마닉 오실레이터 하면은 요 항이 바로 이제 댐핑 텀인데 그 댐핑 텀도 상수죠. 그죠?
그죠? 상수예요. 그러니까 프릭셔널 코에피션트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상수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했던 거는 다 이런 앞에 계수들이 다 변하지 않는 상수였던 것인 반면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페셜한 그런 그 이퀘이션들은 여기 앞에 계수들이 이런 상수가 아니라 이런 함수예요. 함수. 물론 상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함수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장드르가 이 시기에 이런 이퀘이션을 제안했던 거예요. 뭐 200년도 더된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가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죠. 뭐 이제 그 왕정을 무너뜨리는 뭐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또 국민들 갖다 그냥 선동해 갖고서 이제 러시아까지 끌고 가죠. 러시아 정복하면은 거기 가면 이제 뭐가 많이 있으니까 뺏어오자 이제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군인들 끌고서 러시아까지 갔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고생고생 하면서 또 그게 또 후유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고생하고 그래서 완전 프랑스는 굉장히 고생했던 그 시기가 19세기죠, 사실은. 엄청 프랑스에 그 난리도 많고, 프랑스인들이 지금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은 19세기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시기에 이런 이퀘이션도 이제 나왔던 거죠. 네,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수가 꼭왜 이런 형태로만 줘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y가 예를 들어서 x의 l승인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은 l의 x의 l-1승이고, y의 더블 프라임은 l의 l-1의 x의 l-2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미분이 있으면은 그 계수는 원래 거에 대해서 요런 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 이런 식으로 5,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씩 차이가 나는 요런 그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퀘이션 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쓰문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어떤 그 미방을 쓸 수는 있어요. 그것을 이제 푸느냐 못 푸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요런 미방을 이제 세우게 된 거고 다른 사람과 달리 그래서 다른 미방들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요런 거는 알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미방이 200년 뒤에는 수소 원자를 이해하는 그런 그 파동 함수를 우리가 찾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퀘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르장드르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자기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여러 개의 전하들이 존재할 때그 어떤 공간에 그 이제 전기적인 전위 뭐 이런 거를 찾는데도 이제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결과로서 나오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뭐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이제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르장드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퀘이션을 만들더라도 뭐 하여튼 나중에 쓸모 있는 이퀘이션을 만든 거죠. 뭐그 당시에 특별히 뭐 어떤 그 실험을 해서 실험과 직접 관련되는 이퀘이션 은 아니고 그냥 만들었죠.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후세에 어떤 실험 결과를 설명해주는
우리가 미시적인 세상에서 얻어지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세워서 푸는데,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제 이런 유사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이제 y를 이렇게 이제 무한급수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그러면 y 프라임은 이제 한번 미분한 거니까 n의 an의 x의 n-1승 이렇게 될 것이고, y 더블 프라임은 이제 한번더 하니까 n의 n-1의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냥 이걸 쭉 나열했죠. 그래서 1-x 제곱에 y 더블 프라임이니까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1-x 제곱 곱하기 y 더블 프라임이 요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2x에 y 프라임이니까 요걸 집어넣죠.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L에 L 플러스 1 요거에 이제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봐요. 한번 이제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보세요. 1이 있으면 N에 N-1에 X에 N-2가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A에 X에 N-2승이 있으니까 맨 뒤에 이렇게. X에 N-2승은 맨 뒤에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보면 1이 있으니 N에 N-1에 AN이 있죠. N에 N-1에 AN.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요 상수항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제곱이 있어요. X의 제곱이 있으니까는 이거는 X의 N승이에요. 그죠? x의 n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x의 n승이에요. 그래서 n의 n-1의 an의 x의 n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인 걸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지만은 전체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있고, x에 n-1승이 있으니까는 곱하면 x에 n승이 되죠. 그죠? x에 n승이 돼서 그 개수가 두 배의 n에 an이 돼요. 두 배의 n에 an에 x에 n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x에 n승의 개수는 l에 l 플러스 1에 an이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L에 L 플러스 1에 AN에 XN.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체를 XN으로 이제 통합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이제 편하니까, 여기는 XN승이고, 여기도 XN승이고, 여기도 xn승인데, 여기는 x의 n-2예요, 지금. 이제 1 때문에 요게.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주면은 x의 n승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줘야죠.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고,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은 요거의 개수도 x의 n승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개수가 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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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n으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xn으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생기는 거예요. 앞에 거는 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원래 x의 n승이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뒤에 거 요거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xn승의 개수가 되고, 이거 전체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각각의 xn승의 개수가 0이 되면 돼요. 그죠? 썸메이션에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x의 차수에 따라 다 더한 것이 0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x의 차수에 따르는 그 개수들이 다 0이 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것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구해보면은 an의 개수를 갖다가 정리해보면 여기 이제 n에 n-1이 있고 2n이 있고 마이너스 l에 l+1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건 뭐 인수분해 하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세 개를 n에 n-1 더하기 2n 빼기 l에 l+1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 2n이면 여긴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2n 하니까 n제곱 플러스 n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둘을 하면 이거는 n에 n+1에 an 이렇게 된 거죠, 그죠? n제곱 플러스 n에 an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n에 n+1에 an이고 뒤에는 l에 l-1에 an 을 마이너스 해준 거를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것에 an이고 뒤에 거는 그냥 마이너스에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것이 이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an 이거 넘기면은 넘긴 다음에 이제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돼서 요 개수만 다시 넘겨주면은 an 플러스 2는 an과 이제 요런 관계. 다시 말해서 요 윗부분 요거 요 부분이 분자가 되고 요 부분 마이너스를 뺀요 부분이 분모가 되는 어떤 그런 계수의 그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개 미방에서 a의 k 플러스 2하고 ak 사이의 관계를 정했듯이 여기는 이제 a의 n 플러스 2와 an의 관계를 이렇게 정한다. 그렇게 정해주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그 관계를 이제 정립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계수 관계가 있는지 각각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n이 제로가 되면은 여긴 a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이제 둘 사이에 그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이제 무한급수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